네, 서울청의 책임은 112 상황실 운영 규칙 위반만이 아닙니다. 김광호 증인 2017년부터 6년간 용산서가 세운 헬로우인 대책이 있었다고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매년 서울청의 관련 계획과 해당 내용들도 포함돼서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김광호 청장 본인이 이번 참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범죄 예방만 봤다고 변명하시는데요. 정말 참 궁색한 변명이고요. 인파 관련해서 인지하지 못했다? 이거는 증언 번복이자 또 위증입니다. 기관 보고 1차에서 2020년, 2021년보다 몰린다는 부분을 인식을 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증거가 명백합니다. 용산서에서 6년간 서울청에 보고한 치안 대책에도 모두 인파 경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10월 27일에 보고받은 종합 치안 대책에도 서두부터 인파 언급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이 2배에서 1.5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인 수치까지 분석을 합니다. 또 유흥업소 영업 재개로 더 많은 인파가 집중될 가능성도 예측을 합니다. 이런데도 계속 책임 회피하시면서 위증하실 겁니까? 말씀드릴까요? 짧게 답변하세요. 인파를 10만 정도 예상은 2017년부터 지금 요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보고서에 언급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든 보고서에 그러니까 언급되어 있는데 나는 인지하지 못했다. 그 말을 지금 믿으라고요? 저는 11월 7일부터 지속적으로 인파가 10만 정도 모인다는 부분은 인지를 했다. 다만 2017년부터 범죄 예방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만약에요, 2017년부터 청장님, 만약에 10만 명이 보신각 사거리에 모인다라는 보고가 들어와요. 그럼 누가 상식적으로 이걸 듣고 범죄 예방부터 생각합니까? 인파 관리 대책부터 생각하지. 말씀 인파뿐만이 아닙니다. 이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헬로윈 대비책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PPT 넘겨주세요. 헬로윈 경비대책을 세우고 기동대를 배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는 118명, 2020년에는 70명의 기동대를 이태원 일대에 배치한 게 명백한 증거입니다. 청장님, 지금보다 인파가 절반일 때도 기동대 배치를 해서 인파 통제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또 방역 타령하실 겁니까? 그는 정확하게 방역 때문에 배치한 겁니다. 방역 대책으로 기동대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소독제 뿌리고 백신 접종합니까? 인파 밀집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방역으로서의 이 종합대책의 핵심입니다. 기동대가 하는 일이요. 그리고 그게 기동대가 하는 재해경비, 혼잡경비 업무입니다. 2020년, 2021년에도 기동대를 배치해서 사람들이 과도하게 밀집하지 않도록 했던 것이고요. 이 문서 이름이요. 2020년에 헬로윈데이 종합치안대책이고요. 2021년에는 헬로윈데이 방역치안대책입니다. 이걸 어떻게 방역만을 목적으로 한 대책이다. 방역을 계기로 종합대책을 세운 거지. 이걸 어떻게 방역만을 목적으로 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중인파 관리에는 경비대책, 기동대 배치가 핵심인 거 청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파 위험성 알고 있었고, 헬로윈 기간에 다중인파 대비 시스템을 했는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이자 지휘 부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광호 청장님 분명하게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동대 배치할 수 있었던 기회가 참사 당일까지 세 번이나 있었는데 이거 모두 청장님이 질의 묵살하신 겁니다. 나 되겠어. 앉아요. 예, 제가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태원의 헬로윈데이 당일의 핵심적인 이 다중인파 대비책이었던 기동대 배치 권한과 책임 전적으로 증인한테 있고요. 인파 통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고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증인의 부실 대리, 부실 지휘가 사고가 참사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 명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뭐 답변 좀 말씀하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 이번 보신각 타종 행사와의 비교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있었던 불꽃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이태원은 20여 개의 클럽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클럽에다가 경력을 배치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보신각이라는 거는 타종 행사 시간과 장소, 구체적인 무대, 불꽃축제도 마찬가지로 강변에 그 장소와 특징이, 시간이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비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01년, 2020년은 명백하게 코로나 방역 때문에 배치된 거고, 이태원 클럽에서 이 시작된 관염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큰그 이태원에 대한 그 철저한 대비를 지시를 했었어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